한동 동아 선생님이다. 이제 지금 이제 중2 학생하고 중1 1학생 있는데 둘다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요. 학습 누적 기록부 쓰니까 지금 이런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면접을 보고 나서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왜 고민이 생기냐면 면접을 보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준비를 하면 나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야 돼요.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고 면접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답변이 다안 된다. 거꾸로, 이 나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리가 덜 됐다.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시험 끝난 날에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잘한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외면해버리면, 다음 시험 할 때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때부터 이제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 정리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는 중1이지만 학습누적 기록부를 쓰게 되면 항상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내 능력이 어떻고. 그런 다음부터는 발전이라는 게 시작돼요. 그걸 분석하면. 아, 내가 롤을 너무 많이 했고, 내가 롤하고 단어 외우는 시간 치면 단어는 하나도 안 하고 롤만 했고, 아니면 TV를 너무 많이 봤고, 아니면 내가, 아, 여기 구경수를 골고루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매일매일 자기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그래요. 내가 머리에 든게 없어서 말을 논리정연하게 못해요. 아니에요. 머리에 든 거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활용할 줄 모르냐? 머리에 넣었을 때 넣기만 한 거예요. 입력만 시킨 거예요. 입력만 시켰는데 그거를 입력시킨 다음에 이거를 재구조화시켜서 이걸 출력하는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너랑 수업할 때 내가 그래서 네가 정리한 게한 줄로 뭔데? 라고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웠대요. 아, 알았대요. 감동도 받았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걸 표현할 건데? 그럼 너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하게.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출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말한다는 것은 논리정연하게 말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연습한.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을 하고 이 질문과 답변이 논리정연하면 이걸 기억하고 이걸 한 번쯤은 활용하고 말해봤어야 이걸 또 말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 학원을 다니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말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왜? 면접하듯이 대화는 평상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면접은 평상시 일이 아니라 시험일 뿐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걸 말해야 되잖아요. 말하면 이걸 더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지 않은 이유를 지워서 이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선하지 않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원고 안 보고 그냥 즉석에서 해버리죠. 다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경험이 누적해서 할수 있는 것이지, 이걸 딱 가르쳐줘서 막 입력을 시킨다고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책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말하기 방법을 책을 산다고 이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말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내용 이해도 해야 되고, 나 자신도 준비해야 되잖아. 내용 이해도 하고 자신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그걸 답변을 해나가요. 답변을 해나가면서 이걸 끊임없이 개선하는 말을 해봐요. 이렇게 또 개선, 개선, 개선. 이런 것들을 몇십 가지를 연습을 하니까 다른 거를 말할 때도 이 방식, 이 틀, 이 구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생각 없는 사람, 공부를 안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말하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뭘부터요? 말하기 배우고, 또 듣기 배우고, 누구누구야, 그런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듣기죠. 누구야 부르면 나중에 엄마 뭐, 따라서 엄청 좋아하죠. 그러다가 뭐하고요? 그냥 읽기만 하죠. 그러다가 쓰기를 배우죠. 이 말들 익스에서 제일 조그만 거, 사람들이 제일 조그만 게 뭐예요? 쓰기예요, 쓰기. 엄청나게 읽고 엄청나게 듣지만 말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말해보지 않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할 기회를 줘도 올버무리잖아.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소리 내고.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말해봐야 된다는 거야. 쓰는 것도 숙제로 갱신갱신이 하잖아. 자기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제일 조그마한 게 이게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두 번에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하고, 네 번째 이거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말하기보다 읽기로 훨씬 많이 해요. 그 살면서 맨날 책 읽고, 맨날 듣고. 근데 이 쓰기를 많이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 읽기도. 왜? 어떤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 이 사람이 쓰는 입장이 이거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입장 내면. 이 쓰는 입장. 이 사람이 어떤 말, 작가가 어떤 느낌으로 이걸 쓰는구나 하는 이 쓰기를 알게 되면 이렇게 읽을 때도 이 작가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뭐라고요? 자기가 말할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써봐야 돼요. 이렇게 말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있을 때 어떻게 써요? 안결이설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안건 쓰고. 질문이 뭔데? 결론 쓰고, 안결. 이 결론에 대한 이유 쓰고, 결론 이유 썼는데 이걸 설명하고, 이게 설명, 결론 이유, 이 안건 문제를 1번 안건하고, 결론 쓰고, 2번, 3번 이유 쓰고, 4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5번, 상대방이 이런 반론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반론은 이래서 아닙니다. 이게 반론 꺾기예요. 반론 꺾기 쓰고, 6번, 그래서 최종 결론, 요 총정리 쓰고. 이게 말하기 6단 논법이에요. 이걸 쓰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라고요? 이 써서 내용들을 기억하고 말하는 방식들을 배워서 그 방식 중에서 상황에 맞게 줄여서 안건 결론 이유만 말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얘기해보는 것이지. 그래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려면 뭐라고? 어떤 테마를 놓고 그 테마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테마에 대한 결론, 이유 얘기하고 요거를 설명한 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의 어떤 사람을 제 앞에서 반론을 꺾고 그 다음에 이걸 총정리하는 걸또 얘기를 해봐야 돼. 자. 이게 평소에 말하기에선 이런 게 없다고. 시험용에서만 있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A라는 뭐라고요? A라는 안건도 얘기했지만 이 반대 의견을 하면서 이걸 꺾어봤잖아. 역지사지를 했잖아. 두개 이상의 관점을 비교한 다음에 정리해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고 싶으면 하루아침에 변했냐? 안 된다는 거지. 입장을 얘기를 해서 네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반대에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언제 느껴? 시험 보면. 자, 똑같아. 니네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나가는데,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작한 출발점 어디야? 나를 아는 거. 나.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야 돼. 이게 뭐라고요? 학습 일기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공부를 끝냈어. 그럼 쌤이 뭐라 그래? 공부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너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건데? 뭘 배웠는데? 그러잖아. 이렇게 한줄한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걸 전부를 배웠는데,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건데?
내 말로, 내 말투로. 이 정리된 게 이렇게 누적이 돼야 의견을 얘기하지. 이해됐어요? 다 배우면 뭐래. 이렇게 봐. 입력을 해요, 공부를.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의 4단계가? 입력 다음에 뭐 해야 될것 같아? 입력해서 외워. 그런 다음에. 아, 출력해야 되죠? 출력해봐야 돼. 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러면 뭐라고요? 암기됐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어요. 출력 다음에 뭐 해야 될것 같아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이 출력을 계속 연습해야 돼. 이 출력을 해보다 보면, 내가 이거 잘못 이해했구나. 이 공식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돼.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실전. 실전 시험 연습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뭐예요? 공부. 여기는 뭐예요? 시험 공부. 근데 아이들은 다 어디만 해요? 입력을 주로 한다고. 출력 안 해본다고. 여러 각도로 출력 안, 훈련도 안 한다고. 여기까지가 3등급이에요, 3등급. 여기까지가 6, 7등급, 6등급, 3등급. 여기까지가 2등급, 여기가 1등급. 자, 말하기를 하는데 어떤 제목이나 어떤 내용들을 딱 이해했어. 그러면 뭐 해봐야 된다고요? 말해봐야 된다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여러 번 해본 다음에 뭐도 경험해야 돼요? 실전. 실전 회사 가서 면접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말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실전 연습을 해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잘한다. 여기는 뭐라고요? 어느 정도 말하네. 요 정도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여기는 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해돼요? 시험범위도, 시험 공부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다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자, 마무리 정리해서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공부할 때 빨리 입력해라. 요점 정리해라. 한달 동안. 그 다음에 뭐 한다? 2주 동안. 계속 시험 보라고. 총정리 사서. 그 다음에, 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외웠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2주 동안 뭐 하라고? 1주 동안. 훈련하고 테스트하라고. 그 다음에 1주 동안 뭐 하라고? 실전 시험처럼 봐보라고. 머틀리나, 시간 돼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출력과 훈련과 실전 훈련 요요세 개가 초점인데 애들은 뭐만 해 지금? 입력만. 그러니까 6등급이야. 자, 이렇게 출력해서 어느 정도 써보고 막 했어 너. 그지? 시험 보기 전에 엄청 여러 가지로 써봤어. 그래서 3등급이야. 근데 중학교는 요게 1등급 돼. 여기가 3등급 되고 고등학교는 요게 3등급이고, 여기가 2등급이고, 여기가 1등급이야. 알겠어요? 그럼 뭘 많이 해줘야 된다고? 내 식으로 정리. 너 저번에 사회 정리할 때내 방식으로 정리가 되잖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알겠어? 응? 자, 그러니까 면접 보고 고민하잖아. 이걸 잘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입력, 출력, 훈련! 출력, 훈련! 그 다음에 실전 연습까지. 단계가 여기서만 머무르니까 못하는 거야. 애들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해야 돼. 동화쌤입니다.